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수는 외부 7079의 리기입니다. 7079의 에어지트 신전입니다. 부품선은 2028개이고 출시가은 299,900원이고 출시년도는 2015년입니다. 미 피규어는 카이, 제이, 잔, 콜, 로이드, 미아, 마스터, 마사코, 데런, 우체부, 제스퍼, 클레어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지트 신전입니다. 우선 이것들부터 보시면 이건 폭죽이고요, 이건 제트팩 비슷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장간입니다. 대장간의 모습은 이렇고요, 대장간의 내부를 보시면 2층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허전한 것 같고요, 1층을 보시면 모로와 상자, 안광로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점입니다. 상점의 모습은 이렇고요, 바깥에는 벽과 접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열어보시면 상자가 있는데 상자 안에는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점의 내부 모습을 보시면 생선과 트레이드 카드, 쿠키, 사과, 빵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인인 에어지트 신전입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영사부의 동상이 있고요,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문이 있는데 문은 독특하게 미닫이 문입니다. 에어지트 사원의 모습은 이렇고요, 이제 내부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어지트 신전의 내부 모습입니다. 아래쪽부터 보시면 이쪽은 영화관 같은 곳입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부터 보시면 2층에는 식탁이 있는데요, 식탁에는 주전자와 그릇이 있습니다. 2층은 닌자들이 훈련하는 곳으로 칼과 활, 특강용 변기가 있습니다. 3층은 그림을 그리는 곳으로 종이와 붓, 팔레트가 있고 그리고 책도 있습니다. 4층은 창고로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과 카메라가 있습니다. 영화관 부분의 기믹입니다. 지금까지 7075의 에어지트 신전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제가 조립했던 레고 중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